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예비 평가를 하는 겁니다. 별걸 다 하는구만.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번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겁니다. 응급실에서 호출하면 각각 반응 속도가 어떤가? 네, 몇몇 거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. 그 몇몇 거가 어디야? 예, 저 그게... 설마 우리 외과 아니겠지? 한번 호출해봐. 네. 그...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외과는 아마 확실할 겁니다. 네. 아, 네. 외과 김상욱입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선배님. 선배님. 어. 응급실입니다. 응급실 누구? 한 만영 선생입니다. 여보세요? 나 강도적인데 왜? 무슨 일이야? 무슨 환자냐니까? 빨리 내려오라니까요? 야! 너 또 환자도 없는데 사람 오라가라는 거 아니야? 무슨 환자인지 왜 말을 못해? 난 또 네 그 장난에 놀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 그래? 저 못 내려오겠답니다. 누구야? 못 내려오겠다는 친구가 누구야? 강대종 선생입니다. 이 친구가 정말 당연히 내려오라 그래! 네. 현희 씨! H1 검사 결과 나왔어요. 조건이 맞대요. 아직도 반대하시는 거예요? 글쎄요. 그가 지난 며칠 동안 다른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쉽게 말 못하겠어요. 저 실은 얼마 전부터 다운 증후군 장애자들 특수학교에 나가고 있어요. 어, 거긴 왜요? 가서 진료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요. 아니 그런 이유라면은 진작에 말 못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.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. 그건 나 자신에 대한 반성 같은 겁니다. 반성이라니요? 한 사람의 의사로서 장애자에 대한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는지 느끼고 있거든요. 지난번에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가 죽은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생애 조건, 사랑의 의미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또 의미 있다는 거. 지금 정우한테 느끼는 감정도 그런 거예요. 정우는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. 정말이니? 아까 김도훈 선생하고 정대용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?
그게 쉽진 않을 텐데. 왜 그래? 정말이에요, 과장님? 뭐가? 그 정훈과 그 내성마비 애가 자기 동생한테 장기를 기증한다는 거예요. 뭐야? 누가 그래? 난 틀림없이 그렇게 들었는데. 그 수술 스케줄이 잡힐 겁니다. 오후엔 과장님께서 수술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저기 아직 우리 혜순이는 모르죠? 말씀 안 하셨어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정과 수술 받다니 정말이야?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나도 어렵게 내린 결정이야. 정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건 언니가 제일 잘 알아. 이렇게 태어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.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멀쩡한 자식 고쳐놓겠다고 정우한테 그렇게 힘든 수술 시킬 수 있는 거야?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. 정은 안 돼. 저 과장님. 선생님들은 빠지세요. 이건 우리 가족들 문제입니다.